안녕하십니까. 이관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도시에서 유학을 하고 계신가요? 한국에서 미국 대학을 선정할 때 아마 도시도 상당히 고려했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큰 도시로 가느냐, 아니면 학교를 보고 작은 도시로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아마 상당히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유학을 하고 있다면 그 도시와 그 지역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아마 2년 정도 유학을 했다면은 그 도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그 주변 지역도 여행을도 많이 가봤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러분이 유학을 떠날 때 진짜 내가 가고 싶었던 도시, 한번 살아보고 싶었던 도시가 생각이 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러한 생각들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은 졸업 후에 취업을 어느 도시로 가느냐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경험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업 어느 도시로 갈 것인가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포인트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졸업 후에 어느 도시로 갈 것인지 아마 상당히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할것 같아요. 뭐 이런 걸다 떠나서 나는 무조건 취업이 되는 도시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좀안 좋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뭐 도시를 떠나서 취업이 되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력서를 뿌릴 때 대도시, 중소규모 도시 뭐쫙 뿌릴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나를 뽑아주는 곳이면 내가 무조건 가겠다라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데 아마 이력서를 보낼 때도 이 도시를 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몇 가지 고려 사항들을 좀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도시로 가느냐 아니면 대도시로 가느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경험을 살려보면 저는 이제 텍사스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석사는 오스틴에서 했고요. 박사는 이제 칼리지 스테이션에서 했습니다. 칼리지 스테이션은 대학만 있는 전형적인 대학 도시죠. 뭐 시카고의 어바나 샴페인이라든지 아니면 몇몇 대학들은 그 대학만 있는 아주 시골에 있는 그런 대학인 것 같아요. 아주 소규모의 도시죠. 그래서 방학이 되면은 정말 그 도시가 썰렁하게 빠져나가고 또 개학을 해야만 학생들이 모이는 그런 도시인데요. 칼리지 스테이션 같은 경우도 텍사스 A&M이 있는 대학이지만은 사실 소규모 대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 주변 도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뭐 어바나 샴페인이라든가 뭐 칼리지 스테이션처럼 아주 소규모의 도시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졸업 후에 이제 학교 주변에 있는 지역, 같은 주에 있는 도시로 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칼리지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주변에 제일 가까운 게 휴스턴이 있죠. 휴스턴. 휴스턴이 있고, 그 다음에 오스틴이 있고, 그 다음에 달라스가 있거든요. 텍사스에서 그래도 좀큰 도시들이 이러한 도시들인데요. 제 주변을 보면은 휴스턴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달라스로 가신 분도 있었습니다. 뭐, 각각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른데, 그러면은 대도시는 어디냐? 이 텍사스 주를 떠나서 완전히 이제 큰 도시로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뉴욕이라든가, 아니면은 보스턴이라든가, 뭐, 동부에 관련된 큰 지역이 되겠고, 아니면 북부에 뭐, 시카고, 아니면은 이제 서부에 LA라든가, 샌프란시스코라든가, 이제 시애틀, 이런 도시로 이제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아예 내가 공부했던 지역을 떠나서 전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새로운 또 유학 생활이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고민할 때 학교 주변 도시로 갈 거냐 아니면은 아예 그 주를 떠나서 대도시로 갈 거냐를 고민을 하겠는데 여기에 대한 결정적인 요인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개인의 어떤 사정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결혼에 관련된 부분이 될것 같아요. 싱글이냐, 아니면은 결혼을 했느냐, 아니면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느냐에 따라서 좀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싱글 같은 경우는 좀 이동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동하는 데 있어서의 전혀 대도시로 좀 한번 가볼 수 있을 것 같고, 결혼했으면은 아무래도 와이프의 의견이 상당히 좀 중요하죠. 와이프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와이프가 생각하는 내용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가 있는 경우는 아무래도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교육 환경이라든가 또 물가라든가 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정이 아마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경제적인 내용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사정. 물론 뭐
경제적인 사정이 안 좋더라도 대도시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 유학 생활을 빠듯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유학 생활 굉장히 빠듯하게 했습니다만은 사실 돈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이동을 좀 자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사정이 그렇게 여유치 않으면 아무래도 그 지역, 그 주변의 지역으로 가깝게 이동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경제적인 사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물가잖아요. 대도시의 물가. 여러분, 미국에서도 뭐 동부가 제일 비싸고 서부도 비싸고 그다음에 뭐 중부, 남부 지역들 이 지역은 좀 물가가 좀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가 부분도 있고 여러분이 또한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택스죠, 택스. 경제적인 부분하고 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미국이 이게 주별로 연방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고 안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택스 부분도 좀 중요한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연봉이 그렇게 많다고 하지만은 이 택스가 많은 지역은 그 택스의 여부에 따라서 연봉에 대한 실질적인 수령액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동부나 서부 같은 경우는 모든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사실 연봉을 좀 많이 받아야 되고 남부나 중부 같은 경우는 연봉이 그렇게 적어도 뭐 뉴욕이라든가 그런 물가에 비교하면은 굉장히 좀 괜찮기 때문에 사실 학교 주변 도시나 대도시로 갈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경제적인 사정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죠. 예. 택스라든가 물가라든가 집값이라든가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가스값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매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이 유학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좀 친해진 그런 동료들도 있고 선후배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인들과의 어떤 네트워크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각각에 다 연동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제 경험으로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때 LA로 많이 떠났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알고 있던 사람들의 한 네다섯 명이 다 LA로 떠나서 그쪽에서 정착을 하고 서로가 도와주고 또 이런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매우 친해진 뭐 친구들, 뭐 선후배들 같이 같은 도시로 가자. 그래서 같이 또 여기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정착하는 데 도움이 주는 그러한 사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인들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지인들이 중요하고 또 결혼도 안 하고 싱글일 경우에는 또 다른 도시에서 살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도시와 지인들과 같이 이동했었던 그런 사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내가 생각했던 어떤 로망의 어떤 도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 공부는 불가피하게 소규모 도시에서 공부를 했지만 나는 정말 뉴욕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는 샌프란시스코에 살아보고 싶다. 아니면 시애틀에서 살아보고 싶다. 아니면 시카고에 살아보고 싶다. 이런 또 로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로망들을 채우기 위해서 과감하게 이 도시로 이동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대도시가 좀 아무래도 좀 매력적인 것 같죠. 대도시가 매력적인데 아무래도 대도시는 대규모 사무소들도 많고 또 직장도 많기 때문에 참 그쪽에 이동해서 취업하기에는 뭐 크게 불경기가 아니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중간에 기간이 얼마나 텀이 있느냐. 그러니까 취업이 바로 되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지만 취업이 안될 경우에는 거기서 최소 두 달은 버텨야 되잖아요. 최소한 두 달은 누구 집에 이제 얹혀 살든지 아니면은 뭐 지인들 집에 있으면서 계속 구인 활동을 그런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지인들이 또 취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서로가 소개해주기도 하고 회사를 또 이렇게 연결해주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아마 네 번째와 세 번째는 좀 연동될 것 같은데 내가 꿈꾸었던 로망의 도시로 한번 살아보는 것 그것도 상당히 어느 도시로 갈 것인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벌써 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완전히 이제 적응 또 되어 버렸죠. 지금 되돌아보면은 어차피 유학 나가서 고생하는 거 이런 대도시 가서 또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 저는 이제 칼리지 스테이션에서 박사를 하고 달라스에서 이제 큰 도시로 이동을 했는데 사실 뭐 저는 뭐 여의치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갔습니다만은 다른 분들을 보면서 상당히 좀 부러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시카고로 가신 분도 계셨고 또 시애틀로 가신 분도 계셨고
또 LA로 가실 분도 계셨고, 또 이제 뉴욕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아무래도 대규모 도시에서 또 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인생에 있어서의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되돌아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현재 지금 유학을 하고 있다면, 저는 그런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대도시로 가라. 대도시로 가서 여러분이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어차피 유학 나가서 고생하는 거, 또 대도시로 가서 고생하는 것도 상당히 인생의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되고, 이러한 경험들이 나중에 이제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산이 될것 같아요. 저도 이제 LA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대도시에서 살아보면은 많은 건축들도 만나고, 다양한 환경과, 아무래도 좀 대규모 도시에서 사는 게좀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대도시에서 살아보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고생이 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대도시로 이동을 해서 다시 한번 인생의 경험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아이가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잠깐 말씀했습니다만, 이제 교육 환경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 가느냐,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이의 나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가느냐, 이제 초등학교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의 교육을 생각한다면 대도시로 이동을 하더라도 좀 학군이 좋은 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좋은 학군으로 가서 아이가 잘 교육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곳은 아무래도 좀 물가가 좀 비싸더라고요. 좋은 학군들은 물가가 비쌉니다. 좋은 학군에는 아시아인들도 많이 가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특히 이 학군을 찾아서 좋은 데로 많이 떠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유학에서의 어떤 요소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그 지역에서 잘 적응을 했다면 그 지역에서 있는 게 좋습니다만은, 전혀 새로운 도시로 갔을 때 새롭게 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의 나이, 또 학교, 또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요. 아이가 있는 부분들은 교육 환경이 좋은 그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예, 교육 환경이 좋은 도시들. 저는 이제 텍사스에서 있었기 때문에 오스틴이 상당히 애를 키우는 데 있어서의 좋은 어떤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에서도 좀 좋은 도시들이 있죠. 좀 안전하고, 또 위험이 좀 덜하고, 또 아이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의 좋은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도시들이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아이가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례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 어느 도시로 취업을 갈 거냐, 어느 도시로 이사를 갈 거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래도 좀 외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좀 익숙한 도시가 아무래도 마음이 편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유학을 할때 중간중간에 좀 여행을 좀 많이 다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욕이라든가 또 LA나 뭐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그리고 뭐 휴스턴, 댈러스, 이런 대도시로 한번 여행을 해보면서 거기서 한번 좀 이렇게 돌아보면 좀 환경이라든가 좀 정감이 가는 그런 도시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제 거기에 정착을 가야겠다라는 또 결심을 한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으로서 좀 이동하고 또 적응하기가 좀 고생입니다만은, 그런 도시로 좀 옮겨서 새로운 생활을 하는 것, 또 새로운 문화를 보는 것, 어차피 유학이 고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이 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좀 가서 답사를 해보는 형식으로 여행을 한번 가보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시를 결정했다면은 그 도시에 있는 사무소 리스트를 다 서치하셔가지고 그쪽으로 한번 이력서를 쫙 보내는 방법도 중요할 것 같고요. 아니면 졸업 후 아예 그 도시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한두 달 정도 정착을 하면서 잡 인터뷰를 거기서 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인터뷰 가기에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결정하고 인터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갈 거냐, 그런 내용들을 좀 다음 영상에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관영의 유학 후에 현지 취업과 정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도시로 갈 것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영이었습니다.